며칠 전 어떡해요? 살 거예요?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 섬을 보고 감명을 받은 치바 강한 여자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콘크리트 벽돌을 한 바가지 시켰고 이걸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로 한다. 에휴, 오늘 운동 끝. 대헷? 안녕하세요, 지박이에요. 웨이트는 무슨, 전 헬스랑 사실 잘 안 맞아요. 아무튼 이 벽돌을 제가 오늘 왜 시켰냐면은 이걸로 쿠바식 틀밭을 만들려고 해요. 저번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이번에는 벽돌로 만드냐 하면은 그냥요. 저번에 한번 나무로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벽돌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켰어요. 오늘의 준비물. 콘크리트 벽돌, 고춧대, 흙, 체력. 날이 더우니 바게트한텐 대리석을 깔아주고. 누나가 산 거야, 대리석. 응응. 우린 워터밤으로 시작해보자. 됐어. 어, 시원해. 아, 됐다고. 아, 됐다고. 안 됐어. 대헷? 오늘은 저번에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았던 농막 앞에다가 틀밭을 놓을 거고요. 이 제초 매트는 틀밭 놓은 다음에 찢어줄 거예요. 벽돌부터 옮길게요. 지금부터 아레나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벽돌을 옮겨주세요. 가장 많이 옮긴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승리요? 전 솔직히 아까 벽돌 웨이트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시작. 힘이 딸리는 참가자 1. 참가자 2가 두 번씩 나를 동안 겨우 한 번 나르는 참가자 1. 아, 옷을 잘못 입고 왔어 오늘. 핑계를 대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드디어 쉽게 드는 법을 터득한 참가자 1. 이렇게 들면 편하네. 이미 늦었쥬?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이번 아레나전의 결과는 참가자 2 승리, 참가자 1 탈락. 아이쿠, 아쉽게도 탈락해버렸잖아. 아, 탈락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지에서 쉬어야겠다. 네, 여러분, 이제 벽돌을 다 옮겼으니까 이걸로 틀을 짜줄게요. 하나씩 하나씩 줄을 맞춰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요. 하나, 완성! 여러분, 제가 나무가 간단하고 좋다고 했지만 번복하겠습니다. 근데 나무가 관리하기는 제일 편한 것 같아. 벽돌이 더 간단합니다. 그냥 저쪽 하자. 조금 더 예쁘고. 그렇지, 이제 일 좀 할 줄 아네. 개무시. 내 벽돌이나 옮기자. 나 초딩 때 적성검사 때 군인 나왔었는데. 그니까 그 초등학교 때 적성검사 얼마나 잘못된 거야. 뭔 소리야. 자칫하면 특전사에 가서 우리 손에 나왔을 수도. 민폐 빌런으로. 상등심으로. 어쩌라고. 어쨌든 두 번째 틀밭도 완성. 그 옆에 세 번째 틀밭을 만들어보자. 그냥 돌만 갖다 놓으면 되니 설치하기는 나무보다 간단하긴 하다. 중도 포기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 3개 만드는데 콘크리트 벽돌 60개 정도를 썼고요. 마지막 틀밭도 끝. 이제 이 제초 매트가 바닥에 있으면은 잘 안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작물이. 다 잘라줄게요. 덥다. 너무 덥다. 지치고 힘들 땐 필살기를 써보자. 아레나전에서 승리했던 참가자는 베네핏을 얻어 제초 매트를 혼자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들었어, 철대야? 좋겠다. 어, 물 한번 뿌리고 와야겠다. 안 돼. 휴, 제초 매트도 다 잘랐다. 살 것 같아.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저기 벽돌들 안 틀어지게 고정을 해줄 거거든요. 고춧대 가져와요. 짧게 잘라줘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 바깥쪽에다가 박아줘요. 어, 더럽게 안 박혀요, 이거. 쇠망치로 때려요. 벽돌 높이만큼만 박아줘요. 이렇게 박으면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이죠. 안쪽으로는 어차피 흙을 채울 거니까. 그렇게 나머지를 다 박아주면은 샤라라. 이럴라고 물은 이렇게 소중한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시죠? 천연비료 잡초를 뿌려줄게요. 이번 잡초는 말려둔 거라서 다시 살아나지 않겠죠, 제발. 이제 두 번째 아레나전을 시작한... 네, 왕자님. 왕자님 말을 잘 듣자.
열심히 흙을 퍼서 날라유. 흙을 업기라도 하는 날엔 왕자님께 죽은 목숨이랍니다. 삽질은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찐으로 힘든 장치는 말이 없어졌다. 아, 나는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드냐? 돌이 굉장히 많지만 어차피 여기다가 뭘 심을 거냐? 고구마를 심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돌이 엄청 많긴 하다. 머리 아파. 나 진짜 약골이다. 너 그럼 좀 쉬어. 내가 아니 너 좀 쉬고 있어. 아니 나 괜찮아. 너 쉬어. 저도 삽질은 자신 있습니다. 시즌2 때 불러주세요. 사이렌은 무슨, 그냥 사이렌 울리면 구급차 타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일하자. 일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체력. 회복을 했으니 다시 열심히 삽질을 해보자. 쿨타임은 15분, 적용시간 1분. 최악의 가성비. 미안해요 왕자님. 아 진짜 포크레인 사야겠다. 대격증 따야겠다. 그래도 겨우겨우 다 채우긴 했다. 대헷. 거의 장치가 다 채웠고요. 이제 블루베리를 저희가 심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댓글로 감사하게도 알려주셨는데 블루베리 식재 용토. 블루베리 식재 용토를 사왔어요. 이거랑 바크랑 좀 섞어가지고 두둑하게 덮어줄게요. 도대체 뭐가 블루베리고 뭐가 잡초인지. 그새 새알이 열렸다. 남은 거 다 먹고? 이 정도면 내가 고라니 아니야? 비슷하지? 다 먹었으면 블루베리를 다시 뽑아줘요. 너무 잘 뽑힌다. 어쨌든 뽑았으면 다시 심어야죠. 쌍오미 스킬! 다 팠으면 블루베리를 넣고 바크도 넣어요. 너무 많이 넣었다. 블루베리는 약산성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흙을 써줘야 된대요. 맞쥬? 대헷. 물도 듬뿍 쳤어요. 잘했쥬? 남은 흙으로 두둑히 덮어주면 끝. 그거 아니야 그거? 오줌 싸게? 이번 아레나전은 오줌 싸게입니다. 제초 매트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바크도 뿌려주고 흙으로도 덮어줬어요. 와라! 사이렌에서 소방 언니들이 2시간 동안 우물 파다가 물이 터졌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일단 새참을 먹고 마저 할게요. 오늘의 새참은 콩국수! 여러분 저희 냉장고 샀어요. 당근에서 10만원으로 샀습니다. 살짝 열어놓고 있고요. 이 정도 하면 되나? 3인분? 너무 많은가? 몰라. 설탕 소금. 저는 소금, 장씨는 설탕이랍니다. 역시 안 맞네요. 아 진짜 아주 좋아.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서 물놀이하고 할머니가 해준 콩국수 먹는 느낌이다. 면 다시나 좀 가. 여러분 그 분리섬에 운동팀에 유도 선수가 있거든요. 김성현이라고. 너무 멋있어요. 붙을 거예요? 할 거예요? 붙을 거예요? 할 거예요? 붙을 거예요? 비트코인이었냐? 이따가 낙법 한번 해야겠다. 나 낙법 한번 보여줄게. 자세부터 걸렸다. 아 이제 다시 나가서 훅 퍼야 돼. 간다 낙법. 유도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 빨리 포기하고 삽질이나 하자. 수십 번을 나르고 퍼뜨리고 파고 나르고 부었더니 드디어 끝이 났다. 이렇게 흙을 다 채웠고요. 나도 죽고 장씨도 죽었다. 배영. 대헷.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멋진 쿠마식 벽돌 테마시 완성이 됐고요. 워터밤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통금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에 봐요. 안녕.